누구 팬이었어? 그러게, 학창 시절에. 런닝맨 중에 여기. 아니 아니 아니. 연예인 전체적으로. 연예인 연예인. 우리 가수분들 뭐 다 그래. 포함해서. 결이 있거든 사람마다. 있어 있어. 나 딱 보면 알아. 있어, 어떤 결인지. 누구 쪽이지? 아 저는 예은이랑 겹쳐요. 아 겹쳐? 누구야? 강훈이 강훈이 강훈이.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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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우빈 선배님. 아 우빈이. 김우빈 선배님. 아 우빈이. 우리 호주 촬영 같이 했었던 아 그래 우리 맞잖아. 제가 진짜 좋아했어요. 어, 남자답고 의리 인성이 좋더라. 그러니까요. 좋아. 전 인성 때문에 어, 외모가 아니야. 네. 저 인성으로 어, 난리 나는데. 정말요? 나 좋아하잖아. 아 플로트. 아니 왜 자꾸 그래. 도끼병이다 도끼병. 반응이 너무 귀엽다. 아니 무슨 아니 매주 사랑에 빠져. 은광님께서 나한테 플로팅한 거 아니야? 인성 좋은 사람 좋다고. 어머 뭐야 진짜. 나 인성 들고 소문나 마이너스 이죠. 이상형이 뭐예요?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? 매주 사랑에 빠져. 아, 나 눈 그렇게 크진 않은데. 난데? 근데 은광 얜데? 얜데? 아, 맞아 눈 얜데. 계속 말씀. 나 전에 했는데 놀래가지고 진짜. 네, 왜, 왜. 아니 근데 어떤 저 놀랐어요. 저요? 어떤 저요? 누구요? 저요? 저요? 아 예은 씨가 아니 나 미치겠다. 사귀려면 은가이 같은 사람이랑 사귀어야 돼. 저 어때요? 어머! 저 어때요? 어머! 웬일이야? 아니 그리고 내가 보니까 은광이가 내 딱 스타일이 나왔어. 뭐? 제가 그냥 관종이야. 제가 그냥 관종이야. 아니 맞아. 그게 아니야. 맞는 거 같아. 아니 맞는 거 같아. 은광이 관종이야. 내가 근데 민혁이 오기 전에 자기가 얘가 지금 선점하는 거야. 선점하는 거야. 세찬이는 약간 진심이 있는 거 같던데. 어때 나는 어떠니? 얘는 어떻게? 쟤 나한테만 저는 근데 세찬 선배님 괜찮은 것 같아. 괜찮지? 세찬 선배 괜찮은 것 같아. 괜찮지? 야 진심이야. 너 진짜야? 내가 이게 괜찮지 않아? 얘네 둘이 다니면 소개 어때? 소개 아니 얘 진짜 괜찮아. 밥 한번 같이 먹어요. 아니 사줬어. 밥 한번 같이 먹어. 내가 중간에 껴줄게. 너 재밌는 사람 좋아하잖아. 아 저는 자기 일 잘하고 어 맞아 겉모습은 많이 안 중요해요. 아, 양세찬이다. 아, 그래. 아 세찬이 괜찮아. 쟤 왜 저래요? 야 그러면 세찬 야. 세찬이가 대시하면 만날 의향 있어? 어떤 사람인지 대화를 해보고. 아 그렇죠. 근데 너무 방향이 또 일로 가니까 은광이 지금 초조해한 거지. 은광이가 예은 없이 난 된다. 이거 전형적인 관종이야. 이제 민혁이가 오면 다 끝이야. 아 밑밥이다 밑밥. 다 없어. 우리 밑밥이네. 끝이야. 아 그래. TV에서 보던 쳐다. 예은이 옆으로 가. 어디 앉으면 돼? 아니야. 그 아영이야. 그럼 여기 앉아야겠다. 아 뭐야? 뭔 소리야? 내가 거기 앉을게. 뭔 소리야? 그래. 그래. 앉아 민혁아 여기. 아 여기 앉아. 야 민혁아 앉아. 나 상관관계 하고 돼요? 괜찮은데 괜찮아. 상관관계는 무슨 상관관계를 얘기하는 거야? 아니 시작 괜찮은데? 오빠 다리 아 여기 거기 앉아? 그래 거기 앉아. 여기 메이드가 됐고 이미 어 거야? 너 나 번호 좀 줘라. 연락처 줘. 어 예은이. 어 예은이 질투한다. 아니 아니 저는 이게 있잖아요 삼각관계. 아 조금 아, 살이 껴 있어. 딱 좋네. 나이가 저는 94년생이에요. 아 조금 살. 안전은 딱 좋네. 너 딱 좋네. 몇 년생이지? 이러고야 딱 좋네. 플로팅이야? 90년생. 4살 차이. 와. 4살 차이 아니야. 두 살도 안 본다. 4살 차이. 나 미치겠다. 와. 근데 여기도 90년생. 나도 90이야. 나랑 내 와이프가 4살 차이야. 4살 차이구나. 몇 살이세요? 다 86년생. 86년생이야? 야 근데 어떻게 이 언니는 배주인이야. 은광이 맞어? 86년생이면. 은광아. 8살. 아 8살. 아 8살 차이구나. 네 8살. 아 8살 차이. 나이 신경 안 써요. 나이 신경 안 써요. 와 적극성이야. 와
진짜 멋있다. 잇몸은 좀 신경 쓰일 텐데 활짝 웃을 때 잇몸이 있거든 제가. 잇몸 신경 써? 잇몸 사랑하고 잇몸 부럽지 않아? 아니 가까이서 잇몸 가까이서 본 적이 없지? 처음이에요. 그래 건강해서 그래 건강하게 색깔이 건강하잖아. 세찬이가 그래도 농담 잘 안 하는데 야 너 벌어 좀 줘라. 야 주범이야. 이따가 알려드릴게요. 간지럽게 어떻게 써? 어떻게 써? 이런 거 너무 좋아. 진짜 더 설레. 진짜 더 설레. 설렌다, 설렌다. 예은이 솔직히 안 설레거든, 예은이 가지고. 예은이 지금 관심 없는 게. 아영이가 하는 게 설렌다. 있잖아. 아니, 근데 은광님이랑 민영님 중에 어떤 분이 그래, 어떤 스타일이야? 뭐야? 미쳤나 봐! 어떤 스타일이야? 뭐야? 미쳤나 봐! 미쳤나봐 너무 웃기다. 아, 근데 너 약간 실시하는 눈빛이다. 실시하네. 아니 이렇게 막 적극적이시잖아요. 귀엽지, 귀엽지. 아 그 귀엽지. 적극적인 남자 좋아해. 네. 아 적극적인 네, 남자. 저 적극적이야. 아, 그래. 네. 아 적극적인 남자. 적극적이야. 아, 네. 근데 진짜 미안한데 왜 저 홀질 하시는 거예요 벌써? 그러니까. 좋다 여기. 저 그럼 저기. 아 예은이로 해서 음악 틀어주려고. 너 없이 안 된다. 너 없이 안 된다. 난 너여라. 난 너여라. 민혁아, 둘의 관계를 응원해? 민혁아, 너는 약간 응원해 아니면? 근데 이렇게 아무한테는 막 흔들리는 사람은 저도. 아무한테나? 아무한테나? 아무야, 아무야. 잠깐 그러면은 민혁이를 위한 노래를 해야 돼. 예은이한테 마음을 전해주는. 이거 얼마 전에 우리가 했던 건데 이것도 그지? 영광입니다. 마음 속에 나. 나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? 나 진짜 미치겠다. 나 진짜 어떻게 해야 돼? 약간 네 마음이 약간 한쪽으로 약간 평형은 아니지? 저 마음 갈 때예요, 되게. 지금 이쪽이고. 지금 이쪽이고. 야 이거 준비한 게 너무 웃기다. 아 은광이랑 너무 웃기다. 노래 불러주는 거. 너무 웃긴다. 뭐 짱이다. 근데 예은이 또 엄청 보수적이어가지고 계속 보수적이어가지고. 그래. 네 그런 거는 선 지켜요. 완전 보수적이고. 네 완전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아 다음에. 왜 그래? 미치겠다. 미치겠다. 나 오늘 왜 그래? 적당히 해. 너무 웃겨. 은광이가 점점 이 조세를 축복해주는 포지션. 은광아, 자신감을 가져. 야, 빨리 너도 해. 왜 그래? 너 받았어, 진짜. 야, 세찬아, 너 노래 한 곡 해줘. 노래 한 곡 해줘. 웃겨 좀 조심해 주세요. 재밌다.
이제 썸 탈 거야. 진짜로 둘이 뭔가 잘 어울려. 좋아 좋아 좋아. 티키타카가 너무 잘 맞는다 둘이. 예은이 완전 자기 스타일 아니니까 밀어주는 거 진짜 잘 어울려. 아니야 이러다가 쎘네. 아니야 이러다가 쎘네. 그럼. 아 절대 절대. 아 절대. 잘 어울린다 둘이. 잘 어울려 둘이. 아, 솔직히 잘 어울려. 아 진짜로. 하나 더 깔아주세요. 그러면 그럼 돼요. 아 매트 더 깔게 형님. 뒤에요 뒤에만. 아 좋아요. 아니 이거 누가 성공하신 거야 진짜. 와. 은광아, 너 예. 쫄았는데? 아니, 예은아 오빠가 보여줄게! 예은아 오빠가 보여줄게! 뭐야, 그 오빠! 이게 뭐야? 뭐야, 이게? 아니, 근데, 아니, 근데, 아니, 무슨 로봇 같이 얘기를 해? 어? 자, 준비! 자, 가자. 은광! 자, 한번 가보자. 네. 야, 성공한 멋있는 파이팅! 장면이다, 야! 파이팅! 속도가 좀 가야 되겠다. 네. 오케이. 빠르게 고! 자, 고! 자, 빠르게 하다! 시작! 빠르게 하다! 시작! 시작. 오, 오, 쭉 속도가 달라! 오, 쭉 속도가 달라! 한다, 한다! 아, 그렇지! 나! 속도가 달라! 한다, 한다! 시작! 오, 쭉 속도가 달라! 한다, 한다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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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승 통과! 야 근데 야 빠르게 들어왔지? 빨랐어. 1.2초 걸렸어요. 1.2초. 형 죄송해요. 형이 이겼어요. 아니 빨랐어. 형이 이겼어요. 형이 이겼어. 내가 이겼지?